안녕하십니까. 서술령 영작 영문법 시작합니다. 서술령 영작 영문법은 세 가지를 목표로 하는데요. 한글을 영어화시키는 훈련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주요 어법 요소를 품은 문장을 중심으로 영작을 시도해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과 문장 구조 분석을 영작을 통해서 완성하자라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강의 부분은 수식어구로 길어진 주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어가 뒤따르는 수식어구로 길어진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형용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주어 뒤에 위치한다. 근데 그것이 특정한 구조나 상황에서 사용되고 그렇게 사용되다 보면은 주어의 의미가 다양해지고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특정한 구조나 상황이 무엇이 있느냐를 철저히 파헤쳐 보는 거죠. 후치어구 빅6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선 세 부분, 아까 말씀드린 형용사에 해당되는 어구들을 먼저 나열해 봤어요. 형용사 단어나 구나 절에 해당되고, 그럼 여기에 세분화된 여섯 개가 무엇이냐 보면 후치 형용사 있죠. 형용사가 보통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데 명사 뒤로 형용사가 위치할 경우 좀 특이한 형용사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구에는 뭐가 있냐면 전명구가 있죠. 전명구.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상당어구라는 거고 얘를 줄여서 전명구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의 전명구는 부사구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 전명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투부정사구, 분사구. 이게 준동사에 속하는 구들인데 동명사구가 빠져있죠. 동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이기 때문에 형용사구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이 있죠. 바로 이 여섯 가지 빅6를 오늘 저희가 수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3에서요. 서술형 문장 쓰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형용사 구나 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쓰도록 해야 되겠죠. 자, 후치 형용사 1번 알아볼게요. 현재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부분을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주어는 모든 의료기기가 이 부분이 주어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하니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겠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용되었다 동사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응급수술에. 자,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All the medical equipment. Equipment라는 단어죠. 장비라는 뜻이에요. 사용 가능하니 그 뒤에서 꾸며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vailable이라는 단어는 좀 특이하죠. available이 왜 특이하느냐? 얘네들은 전치로도 물론 사용할 수 있어요. available equipment 이렇게. 그렇지만 available이 후치되는 경우는 주로 이렇게 부정 형용사나 부정 대명사가 사용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IBLE, ABLE가 주로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후치가 가능하다. 이 후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전치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를 사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얘네들이 왔을 때 후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법상은 아니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었다. 여기에 수동태 형태에 써져 있고요. 응급수술에, emergency surgery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In the emergency surgery. 네, 이렇게 후치 형용사 available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치 형용사 볼게요. 후치 형용사에 또 뭐가 있냐면 현재 이 문장 상태에서 주어를 먼저 살펴보면 아이들은이 주어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든이 뒤에서 후치 로 형용사 한 단어가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태입니다. 동사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는 보어, 그 다음에 천둥 번개를 밖의 이렇게
써져 있고 영어로 한번 옮기면은요, the children 하고 잠든이라는 후치 형용사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asleep이죠. asleep. 그 다음에 상태입니다. remain. remain이 어떤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는, 알고 있는은 aware고요. 모르고 있는은 unaware라는 보어를 쓰면 되겠죠. 보어. 그 다음에 천둥, 번개, of the thunderstorm. 그 다음에 outside. 이렇게 영어 문장을 완성하면 될 거예요. asleep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asleep이 명사 앞으로 바로 와서 명사를 직접 수식은 못 하잖아요. 보어로서 사용되는데 이 부분이 보어처럼 더 보이게끔 유도를 해보면 생략되어 있는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를 등장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 얘가 보어로 쓰였구나를 쉽게 알 수 있죠. asleep처럼 보어로 쓰인 형용사를 좀 더 나열해보면 접두어 A가 붙어서 된 형용사들이죠. 뒤에는 보통 동사 형태가 나와서 있는데 이때 접두어 A는 on이나 in의 형태처럼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잠들어 있다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로 afraid처럼 afraid가 라틴어 frightened 두려운 상태에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unaware라는 형용사도 역시 후치 형용사에 속하는데 unaware는 모르고 있는 이란 뜻이지만 aware는 A라는 접두어와 주의하는 이라는 경계하는 고대 영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대 영어에서의 aware라는 의미는 무엇을 알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주어, 형용사, 전명구. 전명구가 형용사 뒤에 왔을 경우에는 그 단독으로 쓰인 형용사가 문장 앞에 있기에 부담스럽죠. 주어 앞에 있기에. 왜 그러냐면은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후치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처럼 개가 주어로 나오고 충실한 주인에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충실한 주인에게가 개를 꾸며주는 거고 동사 구해냈다. 가 나올 것이고요. 가족을 목적어 그 다음에 불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영어로 옮기면 the dog 해주고 loyal to its owner가 주어로 등장하는데 이 loyal이라는 단어가 충실한 충성스러운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다음에 전명구가 붙어 있어서 명사 뒤로 밀려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구해보면 구해냈다 saved 나와 있고 the family 가족을 불에서 from a fire fire 불가사의 명사 앞에 어를 붙여 놓은 이유는 이게 화재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사의 명사화 한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주어 다음에 전명구가 바로 오는 케이스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G1, G2 간의 패권 경쟁이 진짜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남중국해 그런 군사적 긴장감뿐 아니라 이런 에너지나 반도체 부분에서의 패권 경쟁 이게 지금 경제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거에서 일단 경쟁은 이 주어로 일단 뽑아보고요. 어디에서 경쟁이냐면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죠. 그래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 근데 between이 이 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간에 미국과 중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촉발시키고 있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논쟁을 목적어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도 역시 대한 규제에 이렇게 어순이 전치사의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영어로 한번 옮겨보면은요, the library라고 나와 있고요. In the technology sector, 기술 분야에서 between America and China,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부분이 전체가 주어로서 library라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해서 이 spark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spark가 불꽃을 튀기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 triggering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지만 is sparking. 그 다음에 debate, 논쟁을, 그 다음에 about regulation, 규제에 대한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한번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요, 전명구가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두 개의 위치를 바꾼다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까? 이 부분 한번 잠시 살펴보면, 현재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문장 그대로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in the technology sector가 주어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더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미국과 중국 사이보다는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둔 상황이고, 두 번째, 만약에 전명구의 위치를 서로 바꿨을 경우에는 기술 분야에서의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문법적으로 뭐 서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말하는 강조점의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내용이죠. 자, 주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주어를 수식하는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여기 문장에서의 주어는 용기는 이 주어가 될 것이고, 맞서기 위한 불의가 용기는 이라는 주어를 꾸며주는데 투부정사를 사용해 보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다, 동사 나오고 역사의 흐름을. 자, 영어로 볼게요. The courage to stand up against. Stand up against가 뭐뭐에 대항하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 불의하니까 injustice. 주어 다음에 바꿀 수 있다, can change. 그 다음에 the course of history, 역사의 흐름을. 뭐 그렇게 목적으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분사가 오는 경우 살펴볼게요. 현재분사구나 뭐 과거분사구는 다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죠. 이 문장은 학생들은 이 주어를 먼저 뽑아보고요. 공부하는 현재분사죠. studying이 사용되는 밤 늦게까지가 뒤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식을 한 다음에 동사를 위험이 있다 이 부분을 동사로 잡고 해칠을 목적으로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신체 건강을 이렇게 되겠네요. 영어로 옮기면은 students studying late into the night. 동사가 risk라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해치를 harming이라고 쓰고요. 신체 건강을 their physical health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 분사가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은이 주어로 나오겠죠. 아이들은, 그 다음에 키워진, 그 다음에 사랑하는 환경에서, 그리고 동사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더 동정심이 깊은,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옮겨볼게요. Children, 그 다음에 raised. Raise가 뭐 양육시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된이라는 수동의 의미의 과거분사가 사용된 거고요. 사랑하는 환경에서 in a loving environment. 여기에 이 loving이라는 단어가 loved가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현재 분사를 써야 맞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환경 자체가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러브드를 쓰면은 사랑받는 환경이니까 환경이 사람에 의해서 사랑받다라는 의미가 여기 이 문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oving이 맞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tend to be라는 동사죠. 원무하는 경향이 있다. 더 동정심이 있는 more compassionate.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부분이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관계대명사 부분이 아무래도 절이고 길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한 편입니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짧은 문장으로 작가는 주어 나왔고 쓴 이 소설을, 그 다음에 동사 받았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몇몇 문학상을. 영어로 옮겨볼게요. The author who wrote this novel. 이렇게 써주겠죠.
여기에서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 후라는 의미는 이 관계대명사가 뒷부분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전체적인 주어는 이 문장의 앞부분, 이 전체 녹색 부분이지만 관계대명사 부분에서의 주어는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를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생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 그 다음에 동사.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the author, 그 작가가 이 소설을 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받았다를 has received로 하고요. 그 다음에 several literary awards. 여기서 여러 번 상을 받았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의미인 현재 완료 has received를 시제를 택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목적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가 최근으로 나와 있고요. 네가 그 다음에 추천해 준 동사 형태, 그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이 부분이 최근을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했다만 분리시켰어요. 비동사를 쓸 계획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매우 유익 이렇게 썼습니다. 주어 부분, 영어 부분이 the book이고요. 그 다음에 which you recommended to me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which가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위치가 뒤에 나와 있는 이 recommended, 뭐를 추천했는지에 대한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생략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대신 목적어가 이렇게 생략되어진 형태,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목적어니까 을르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the book, 그 책을 다시 한번 그 선행사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것을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것을 네가 나에게 추천한 이렇게 하면 해석이 이 후치수식이라고 해서 네가 나에게 추천해 주었던 그 책, 이렇게 깔끔한 해석을 하기에는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인 해석을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렇게 선행사를 관계대명사가 다시 반복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살펴보면은요, 동사는 was 였고요. 했다가 비동사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익한을 very informative 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면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인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든지 위치를 that이든지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문장에서 명사 그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형태가 나올 경우에는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 이거를 의심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소유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가는이 주어로 일단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림들이 전시된 갤러리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사가 해졌다, 유명해졌다에서도 이 전 문장에서처럼 비동사를 사용하고 유명한을 보어로 이렇게 처리를 해보는 거고요. 하룻밤 사이에 영어로 한번 볼게요. The artist, 그 다음에 whose paintings. 이게 소유격이라는 거잖아요. 이 앞에 있는 선행사, 그 선행사의 소유격. 그러니까 the artist, 화가, 그 화가의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시되었다, were exhibited in the gallery. 이 부분이 이제 소유격이기 때문에 whose 나왔고,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등장해야 되겠죠. 소유격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얘의 해석은 뭐뭐의 라는 거. 맨 처음에 선행사 해석하고 the artist, 그 다음에 그의 라고 해도 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미술가의, 그 화가의 그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동사 완성해 볼게요. 동사는 became,
뭐뭐 해졌다니까 became 과거를 썼고요. famous를 보어로 쓰겠죠. 그 다음에 하룻밤 사이에 overnight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격변화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배웠는데 관계대명사 주격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생략돼야 되겠죠. 주격으로 관계대명사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사가 온다. 바로. 그래서 주, 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목적격인 경우에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따르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니까 없애주는 거고요. 목적어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으로 얘가 사용되니까. 그래서 목주동, 주동, 목주동. 그 다음에 소유격인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따른다. 그래서 주동, 목주동, 소명.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관계대명사 격, 어떤 격을 써야 될지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절의 형태를 살펴보면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분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도시는이 주어로 나와야 되겠고요. 내가 태어난이 도시는을 꾸미는 수식어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그리고 영어로 보면 the city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 이렇게 썼어요. I was born. 여기서 in은 which I was born in에서 in이라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분은 우리가 전명구를 볼 때처럼 전명구가 명사 앞에 나온 주어를 수식하는 거와 그냥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in 전치사 뒤에 구가 오지 않고 절의 형태가 왔다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부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전치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which나 whom, that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는 앞부분이 전치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 형태니까 그 부분이 부사 처리가 됐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전치사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그 의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The city가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in which를 썼지만 만약에 for which라고 쓰면은 내가 그 도시를 위해서 태어난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문장이 가지고 있다니까 has고요. 풍부한 문화유산을 A rich cultural herita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오늘의 마지막 영작 문제입니다. 관계 부사를 사용한 영작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주어가, 상황이가 주어가 되겠죠. 상황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숙제를. 그리고 필요로 하다 선생님의 도움을 이렇게 문장이 영어로 되겠죠. 그래서 the situation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라는 관계 부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Kids can do their homework. 아이들이 그들의 숙제를 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서 이 where라는 관계 부사는 the situation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지만 어떤 그 추상적인 공간적 개념이죠. 또 영화도 웨어를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로 한다, need가 동사로 나와 있고요. 선생님들의 도움을, teacher's help. 관계 부사를 보면은 관계 부사 다음에 완전한 절이 온다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where 부분이요. where는 그곳에서 주어 동사하는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그 상황, 그곳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할 수 없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when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when은 그때 주어 동사하는 예문을 들어볼게요.
The moment when I need you. 그 순간, 그때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why에는 그 이유 때문에 조동사하는. 예문은 the reason why I was absent from school. 그 이유, 내가 어제 결석했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인 해석으로도 얼마든지 길어진 수식어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후치 수식의 총정리입니다. 후치 어구로 사용되는 거, 형용사, 형용사고, 형용사절. 그 다음에 여섯 개 있었죠. 그 여섯 개를 약간 세분화시켰어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전명구 부분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절을 제가 예문으로 드렸던 방식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처음 여섯 개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진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치가 있는 주어, 긴 문장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제가 여섯 가지 그 빅 식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